양옆이 돌출하게 됩니다. 이 내강이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옆 돌출하고 여기가 돌출하고 두정부가 돌출합니다. 그리고 요 미간부가 눌리기 때문에 눈 안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그 피부가 당겨서 눈은 이렇게 위쪽, 눈꼬리는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대적으로 이 코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돌출하게 되고 턱은 매우 발육이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턱은 매우 좁고 작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당시 가야인들에게 편두는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일종의 성형술이었다. 그러나 이런 성형술이 비단 가야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의식과 관련돼 있다는 한 조각품이다. 6천년 전 조각품으로 남은 이 이집트 여인도 편두다. 이 조각을 옆에서 보면 이안리에서 나온 이런 편두하고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일치합니다. 이 이마 부분이 뒤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돌출해 있죠. 그리고 이 턱뼈가 이렇게 각도가 턱뼈의 각도가 아주 둔각으로 돼 있어서 얼굴이 앞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나온 그리고 뒤통수가 올라붙은 이런 편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기는 다르지만 편두의 풍습은 이집트와 가야 그리고 마야에서도 보여진다. 이안리 무덤에서 출토된 편두 인골은 모두 10구.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금 이안리에서는 여성 인골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행해진 것도 아니고 일부에만 행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좀 일종의 무당과 같은 특수 신분의 여성들에게만 행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두를 한 이 여인은 독특한 그 얼굴처럼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다 갔을 것이다. 이렇게 코를 높이는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는지 또는 어떤 특수한 지위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야인들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현대적인 의미의 성형술은 아니지만 1600년 전에 이런 성형수술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안리에서 편두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풍습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야인들이 조성한 이 예안리의 무덤은 아주 밀집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2중, 3중으로 무덤이 쓰였고 그 무덤 속에서는 어김없이 인골이 출토됐습니다. 이 예안리에서 발견된 인골만 해도 190여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인골을 모두 합쳐도 이 예안리 숫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 예안리 땅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골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덤터는 그저 평범한 땅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뜻밖의 실마리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도 무덤터 여기저기엔 조개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발굴 당시에도 무덤을 덮고 있는 흙 속에선 수많은 폐각들이 나왔다. 누군가 버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렇듯 많은 폐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그곳에 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덤터에서 채취한 흙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해 본 결과 아주 미세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유공층이라 불리는 이것은 바다에서만 사는 단세포 생물이다. 부산 경남 지역의 고대 지형과 지질을 연구하는 윤선 교수. 그는 예안리 무덤터에서 폐각과 유공층이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세기, 3세기경에는 바닷물이 김해 평야 일대를 덮고 있었으며 그 해안선은 바로 거북군 바로 옆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북군은 그 저희가 육계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옆에는 자그마한 마산과 안쪽에 큰 까치산을 연결하는 모래등성이었습니다. 그 구성물질은 현재 그 해운대 백사장과 같이 백사장의 깨끗한 모래로 되어 있던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예안리는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예안리 무덤터는 그 당시 바닷가 백사장이었던 것이다. 100년 후, 바닷물이 물러가자 가야인은 그곳에 무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예안리의 땅이 바닷가 백사장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땅에선 황화철이 만들어진다. 아주 강한 경우는 연기가 나면 터집니다. 이 황화철이 과산화 수소수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실험 결과 예안리의 땅은 바닷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청의 양해를 얻고 무덤터의 토양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발굴 후 무덤을 덮는 과정에서 흙이 뒤섞인 탓에 원래의 토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 이제 거기 이제 진짜 백이. 예. 네. 진짜요. 성공했는데 이 정도. 아, 위에 건 안 들어가도록. 위에가 안 들어. 저기 그러니까 인골에 덮여 있던 그 인골이 들어 있던 터층. 땅속 1m 20cm를 파고 들어가서야 비로소 인골이 묻혀있던 그 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남 농업시험장 토양분석실에선 채취한 흙을 가지고 두 가지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일반 논과